전남 신안군 흑산도 무심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 건물터가 확인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대 해상교역의 거점 항구였던 흑산도에서 무심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전법 포교와 종단 간 협력을 통한 불교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서울 호암산 호합사에서 금천구청을 비롯한 4개 공무원 불자회의의 첫 합동법회가 펼쳐졌습니다. 호합사 주지 현민 스님은 마음의 지혜와 복덕을 찾는 진정한 불자가 돼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경북 구미 금호산 정상 약사암에 신라 의상대사 동상이 조성됐습니다. 기암 절벽 아래 수행처에서 불교 중흥의 원력으로 의상대사 동상을 모신 약사암 주지 대해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무심사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확인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해상교역의 거점 항구였던 흑산도에서 무심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장을 광주 BBS 정종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까지 명확한 건물지 두 동 그리고 성열 4기, 석축 6기, 그 외 초석과 적심, 기단열, 구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무심사지 발굴을 담당했던 불교문화재연구소 박찬민 연구관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6월에 태양볕에 얼굴은 검게 탔지만 연구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납니다. 고건축과 도자기, 고고학계의 전문가들은 자료집과 현황판을 응시하며 자문을 위한 꼼꼼한 메모도 빼놓지 않습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와 대흥사 신안군은 지난 14일 흑산도 무심사지에서 발굴 조사에 대한 현장 설명회와 학술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동안 잊혀져 있던 이 절이 여러 기관의 협조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 연구소에서 발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찰 틀을 제대로 발굴해서 운행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는 그 삼국 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삼맥을 다시 살려서 스님들이 주석을 하면서 수행도 하고 또 진정한 국제 교류의 그 어떤 중심 센터로서의 위상을 되살려서 선방까지 열어서 그 스님들이 수행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심사지 발굴 조사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동안 무심사지 인근에서는 무심사 선원을 추정할 수 있는 기와편과 중국제 동전 등이 확보됐으며 이번 발굴 조사에서는 통일신라 기와편과 인화문 토기편, 막새 등 유구가 다수 나왔습니다. 특히 부처님을 모신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 시대 금당지의 중심축이 규명됐다는 점은 이번 발굴 조사의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발굴 성과는 흑산도가 그동안의 동아시아 삼국을 연결시키는 거점 항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서 그 속에서 다양한 불교적인 기능들을 해왔던 이 무심사 터의 중심 금당지가 확인이 되고 그 국제적인 관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인 유물들이 좀 확인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현장 설명에 이어 진행된 학술 자문회의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발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무심사지의 보존 정비와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확보된 건물지의 연대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현재 당산나무 인근에 대한 확장 발굴 조사 허가도 추가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과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제 흑산도가 그 고려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때까지 교육하는 데 중요한 거점 항구였고 그런 위상을 다시 복원하는 데는 이 무심사 선원이 무심사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적이라고 생각돼서 꾸준히 이제 발굴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동아시아에서 국제 항구로서의 위상을 지녔던 흑산도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무심사 선언. 이번 현장 설명회와 학술 자문 회의를 계기로 무심사지 전원과 불교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종신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이 전법 포교와 종단 간 협력을 통한 불교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을 찾은 상진 스님에게 불교는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선도해 왔다며 불교 발전을 위한 전법 포교에 함께 힘을 쏟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역사에 있어서의 불교가 우리 정신과 문화를 이렇게 선도해 왔는데 근대에 들어서 이제 그게 좀 약화됐죠. 네. 우리 조계 종단을 위시해서 우리 불교 종단들이 특히 우리 태고 종단에서 전법 포교에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상진 스님은 현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종단 안정화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종단 협의회를 통해 불교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교육기관도 지금 거의 지금 출가사 사문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이때 이제 종단 협의해서 잘 해서 불교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뒷받침을 잘 하겠습니다. 예. 오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당선인 상진 스님은 태고종 총무원 문화부장과 중앙종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인천과 포항에서 지역 포교에 힘쓰고 있는 사부대중들이 조계종 37대 집행부 성공적인 종책 사업으로 불교 중흥이 이뤄지기를 서원했습니다. 인천 불교회관 연화사 일직 스님과 포항 원법사 해운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기금으로 각각 1,300만 원과 2,000만 원을 전달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인천 불교회관 연화사는 인천 지역 군 포교 등에 크게 기여했으며 포항 원법사도 지역의 대표적인 전법 사찰로 이름이 높습니다. 포항 원법사 주지 해운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불사로 신라시대처럼 불교 중흥이 이뤄지기를 기원하며 37대 집행부의 종책 기조 등을 새긴 한과를 진우 스님에게 선물했습니다. 조계종과 한국관광공사가 전통 불교 문화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로 관광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명 스님과 한국관광공사 김장실 사장은 어제 서울 템플스테이 홍보관에서 공동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한국의 대표적 문화 콘텐츠인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손을 잡을 전망입니다. 협약식에 앞서 관광공사 김장실 사장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으며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국가지정 유형 문화재의 70%가량을 불교 유산이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불교 재개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권의 관광을 어떻게 이제 지방까지 연결시키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관건이고. 사실은 불교 문화재는 불교 정신의 정수들이 표현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 정신, 그야말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거지. 이런 것 쪽으로 우리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어. 이에 김장실 사장은 1700년 불교 역사를 외국인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면서 고려대장경과 사찰 음식, 한국불교의 건축 양식 등 수많은 불교 콘텐츠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서울 남부권의 대표적 수행도량 호암산 호합사에서 금천구청을 비롯한 4개 기관 공무원 불자회의 첫 합동법회가 펼쳐졌습니다. 호합사 주지 현민 스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진리는 영원하다며 마음의 지혜와 복덕을 찾는 진정한 불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금천구 호암산에 자리한 전통사찰 호합사. 고려 말 무학대사가 창건한 유서 깊은 수행도량에 공무원 불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금천구청과 관악구청,
금천경찰서와 관악경찰서 불자회의 합동법회가 이곳 호합사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단에 귀의합니다. 호합사 주지 현민 스님은 공무원 불자회가 합동법회를 갖는다는 것은 의미가 깊다는 말로 감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을 바로 아는 건 자신을 바로 아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면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다 귀하다고 말했는데 자신의 본심이 고귀하다는 걸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올바르게 살고 내 진정하게 내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나를 다독거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농부가 밭에 가서 잡초를 매는 것과 같아요. 현민 스님은 또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뭇가지가 없듯 힘들고 어려운 인생 한가운데서도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스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관리한다면 어느 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어떻게 보다 보면은 좋은 귀절을 딱한 귀절을 딱 들으면은 가슴이 뿌듯하고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부처님 진리를 하나 딱 잘만 받아들이면은 마음이 사자와 같고 아주 그냥 부처님 못지않은 그런 어떤 든든한 마음입니다. 현민 스님 법문에 공무원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불법을 전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며 화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관악구청과 금천구청 그리고 관악경찰서와 금천경찰서 그리고 더 넓게는 옆에 인근구까지 이렇게 포교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합동법회를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달부터 대대적인 미래지향적 불사에 들어가는 호합사 4부 대중은 더욱 신심나는 도량을 서원하며 지역사회와 호흡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호법부장을 맡고 있는 서울 호합사 주재 현민 스님이 BBS 불교방송 이사 연임을 확정하고 상임이사직에 재선임됐습니다. BBS 불교방송 이사회는 어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열린 제119차 회의에서 현민 스님과 관련한 이 같은 안건을 만장일치 가결했습니다. 현민 스님은 대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삼위계를, 1992년 구족계를 수지하고 조계종 소청심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한 뒤 현재 총무원 호법부장과 호합사 주지를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또 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고 청주지방사 연주소 이전과 부산지방사 사옥건립 초기 사업비 대여의 건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사장 덕문 스님은 코로나19는 끝나가지만 모두들 건강에 유의해달라며 이사님들의 허심탄회한 고견으로 BBS 이사회가 원만 운영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이선재 BBS 사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지방사 운영 효율화와 직원 직무 교육 강화,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구미 금오산 정상에 자리 잡은 도량 약사암에 최근 신라 의상대사 동상이 조성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암절벽 아래 수행처에서 불교 증흥의 원력으로 의상대사 동상을 모신 약사암 주지 대해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구미 약사암 주지 대해 스님을 모셨는데
금이 금호산에 자리한 약사암은요 상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경내의 의상대사 동상을 봉환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예. 큰 대작불사를 성취한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절에 갔을 때 이게 뭐 좀 텅 빈 느낌도 있고 주인이 없는 것처럼 그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상대사 동상을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상대사님은 높은 선 깊은 골짜기 뭐 이런 데서 이제 봉골 세신 수행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참배객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참 더욱 더 또 그 좀 마음적으로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면은 아주 그 백배 더 저 수행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아주 그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 예. 의상대사의 동상을 보는 아주 그 큰 원력을 세우신 거네요. 그게 또 큰 뜻이 있었고 그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동상밖에 없더라고요. 쇠 돌은 무겁고 나무는 또 그 썩고 하기 때문에 동상이면 오래도록 보존이 되면서 사람들이 충분히 그 역사함의 역사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예. 이 약사함이 금호산 정상 주변에 그 절벽에 자리하고 있는 도량이기 때문에 불사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 어렵기 때문에 이제 참 불사를 그동안에 뭐 기본적인 것들 정각들 이런 것들만 되고 또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상당히 저도 그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그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뭐 해놓고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동상도 뭐 보니까 뭐 전부 다 좌대까지 3톤이 되고 그래서 요번에 하마터면 못할 뻔 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부친이 그 독자신데 절에서 불공을 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 그 아버지가 절에서 불공을 해서 나와서 자기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이번 일은 자기가 꼭 이거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그 헬기 모는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없었던 그 동상을 헬기를 마당에 내려줘가지고 그래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죠. 예. 예. 그 동상을 찍은 사진을 보니까 예. 많은 이들에게 환희심을 안겨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국내 최고 작가의 작품이라고요? 최고 작가. 그분은 이제 무형 문화재고요. 네. 그래서 네. 교계에서도 알려지신 분이고 그분 네. 말씀으로는 네. 이게 깊은 높은 산에 모시는데 있어가지고 자기도 와보고는 이제 환희심이 발동을 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그 동상을 역사적으로 남기는 데만 그 몰두를 해서 조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익을 따지지 않고 예. 그렇게 참여하게 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예. 보니까 뭐 이래저래 비교해 보니까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아까 의상대사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금호산 약사함하고 의상대사와 관련한 역사라든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군데서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예. 그분이 뭐 예, 기도 수행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또 후학도 많이 거느리고 그래서 그 약사함에서도 거기에서 이제 그 바위 절벽 속에 예. 그 기도처가 있고 또 동굴이 또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했다고 하는데 전설에 따르면은 이제 그 바위 절벽 속에서 예. 쌀이 먹을 수 있는 쌀이 나왔다 그래요. 예. 쌀이 나와서 예. 아마도 그거하고 이제 또 금호산에 까마귀가 많습니다. 예. 까마귀가 또 의상대사를 위해서 물어다 준 곡식 가지고 수행을 하지 않았나. 예. 금호산 약사함 하면 많은 분들이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기도도량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스님도 개인적으로 약사함하고 뭐 인연이 원래 있었다면서요. 깊었다면서요.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공부하다가 예. 그래서 이제 이 밤중에 밖에 나와서 보니까 달이 엄청 밝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야, 거기 달 밝은 것이 이제 탐봉을 하고 갑자기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해서 그 산을 넘어서 출가한 것이 이제 직지사고요. 네. 직지사에서 다시 약사함 주지로 오게 됐는데 그 밑에 유명한 폭포가 대해폭포가 네. 제가 한문 번명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군요. 똑같고 그, 그 정상의 그 산 이름이 현월봉입니다. 네. 그렇게 달하고 또 관련이 있고 그리고 제가 출가한 달을 보고 출가했는데 거기에서 뭐 기도 수행할 수 있어서 참으로 그 아주 그 뜻깊은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약사함을 지금 계속 지키고 계신데 말이죠. 예. 앞으로 이제 또 불사를 더 하고 또 의상대사 관련 사업이라든지 전법 포교와 관련해서 예. 스님이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저거 이제 많이 있죠.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사람들이 참 올라오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있는 길에 올라오는 것보다도 또 계단이 아무렇게 된 계단이 좀 더 낫고 아무렇게 된 계단보다도 이 좀 잘 정돈된 계단이 훨씬 계단은 훨씬 고속도로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단을 뭐 참 뭐 환경하는 사람 반대로 해가지고 요번에도 정상 부분 일부 했는데 그걸 뭐 어떻게 화강석으로 계단을 놨는데 환경 파괴라고 그래가지고 저 참 다 황당하더라고요. 그 친환경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그렇게 하니까 했던 고생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그 의욕이 상실돼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하고 뭐 또 이 또 그 경치가 좋은데 그런 그 엽서에 글을 써가지고 엽서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배포도 하고 또 뭐 이제 이 또 그 봉암사 동안거 일기라고 해가지고 네. 수행집이라 그걸 이제 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지금까지 구미 약사함 주지 대스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6월 17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